흔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스트레스나 피로가 원인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인해 경추에 무리가 가서 나타나기도 하며 뇌종양처럼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증상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통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인 편두통은 체질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2차성 두통은 다른 의학적 상태가 원인이 되며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 질환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두통의 빈도가 잦아지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두통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치료 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